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winsome and you're young, at least that's what they said. Underneath your glitter and your gold, you can't deny the fact that you are growing old. 자단밥 50. 자단밥 50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밥이 다 됐어요. 가요?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만큼 중요한 게 사실 당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당을 최대한 좀 안 먹는 거. 근데 제가 오늘 만든 밥이 당질 저감 50 밥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도 50을 줄이면서 탄수화물도 그만큼 덜 먹을 수 있는 밥이에요. 이제 아침을 먹을 건데 아침 오늘은 연어랑 연어 요거 구운 거고 에어프라이어에 그리고 고사리랑 호박 그리고 이런 나물 종류들 같이 먹을 거예요. 요즘에 닭가슴살 대신에 약간 연어, 고등어 이런 걸 많이 먹거든요. 이 밥솥은 일반 밥솥과 다르게 당질 저감 트레이가 하나 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구멍으로 당이 녹아내려서 당질이 저감되는 그런 원리의 밥솥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으로 이렇게 당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당이 빠져나온 거예요. 이제 같은 양을 먹어도 이게 당이랑 탄수화물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좀 제일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이제 장바온 재료를 가지고 앞다리살 찜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저감 트레이에 넣어줄 건데 저감 트레이 안에 넣으면 약간 찜기처럼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준비해둔 파, 양파, 마늘까지. 월계수잎을 한 3장 정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저감 트레이에 준비해둔 재료를 여기 내솥에 넣어줄게요. 만능찜으로 해줄 거고 50분 정도 해줄게요. 같이 먹을 파절이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잘 된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먹어볼게요. 오, 맛있겠다. 이제 도시락을 한번 싸보도록 할게요. 밖에 나가기 전에 도시락을 먼저 싸보려고요. 우선 브로콜리랑 양배추랑 고구마, 계란 이거를 한 번에 쪄줄 건데 도시락을 쌀 때 탄수화물, 뭐 단백질, 식이섬유가 좀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준비하는 동안 다 돼가지고 진짜 편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 20분 될 동안 나갈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됐어. 그리고 고구마랑 여기 양배추 넣고 오늘은 이렇게 나갈 거고 약 청청 셋업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살짝 이런 가을 느낌 나는 이런 스트랩을 매줄 거고 이거 여파 챙기고 도시락까지 이 가방에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오늘 미팅도 있고 그리고 그 촬영 소품 때문에 백화점? 약간 이런 데도 가야 돼서 촬영 소품도 사야 되고 우체국도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후다닥 나가보면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촬영 끝! 오늘은 그냥 메이크업 촬영하고 제품 컷 찍고 편집하고 진짜 일만 하는 날이에요. 하루 종일 일만 하는 날인데 제가 보통 촬영 전에는 밥을 잘 안 먹어요. 촬영하기 전에 살짝
좀 배고픈 감이 있어야 촬영이 좀 더 잘 돼가지고 촬영 끝나니까 너무 배고파요 지금. 편하게 갈아입고 우선 밥을 먹고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배고파서. 우선 요거를 반을 잘라줄게요. 밥은 좀 적게 넣어서 버섯 위주. 버섯을 진짜 좋아해요. 고기랑 먹을 때도 버섯 좋아하고. 이거는 그냥 찢어줄게요. 이렇게 재료 준비 끝. 밥에 물을 넣어줄 건데 이것도 이렇게.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건데 그냥 조금 더 넣었다. 알룰로스도 반 정도? 조금 담아줄게요. 어차피 다 못 먹으니까. 완전 잘 됐어요, 밥. 먹을 만큼만 우선 풀게요. 이렇게 먹게. 버섯을 많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오늘 촬영한 거 편집할 것 좀 확인하고 그러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입 먹어볼까요? 요 양념장. 요거를 넣어서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딱 한 끼 간단하게 먹으면 후다닥 밥 먹고 또 일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맛있어. 김치랑 찜닭을 먹으려고 지금 제가 장을 봐왔어요. 우선 소금이랑 후추로 밑간을 좀 해줄 거예요. 살짝 맵고 약간 짜고 달고 약간 이런 좀 간 있는 게 먹고 싶어가지고. 밥은 안 먹을 거라서 밥 대신 고구마를 좀 넣어줄게요. 살짝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청양고추도 넣어주려고요. 우선 요거 밑간 해둔 요 닭을 넣어줄게요. 손질한 야채를 넣을 건데 또 감자 대신 고구마를 넣는 게 조금 더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으니까 저는 고구마를 넣었어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줄 건데 양념장은 요 컵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요 알룰로스로 단맛을 낼 건데 요 알룰로스가 근데 당을 줄이기에 좋은 요리당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요리당보다 10분의 1칼로리예요. 이 전체가 210칼로리면 진짜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 음식할 때 되게 잘 활용하는 편이라서 이것도 한 반 정도? 알룰로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처럼 반 정도 넣어주고 물도 한 컵. 이게 그냥 요리를 하면 되게 냄새도 많이 나고 번거롭잖아요. 이렇게 밥솥에다가 하면 이렇게 요리 준비만 하고 뭐 씻거나 그래도 되게 간편하게 되더라고요. 100도를 해서 그럼 이제 이렇게 40분 동안 기다리면 찜닭이 완성됩니다. 지금 찜닭 40분 정도 기다려야 돼서 그 사이에 집도 좀 치우고 빨래도 좀 하고. 우와 대박. 여기가 진짜 야들야들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됐는데? 살짝 요 빅토리아 탄산수를 마실 거예요. 이건 제가 매번 영상마다 보여드리는 탄산수인데 저는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잘 맞더라고요. 맛있어. 고기가 진짜 야들야들해요.